물건을 살때 광고는 믿지 않아도 이 타인의 경험이 담긴 리뷰는 신뢰해 본적 있으실 텐데요. 리뷰는 나와 비슷한 소비자가 남긴 새로운 상품 정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구매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도 이 양질의 리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구매 후기입니다. 요즘은 SNS 활동이 활발한 MZ세대를 공략해 후기 페이지를 SNS처럼 바꾸고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후기를 싣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리뷰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여행, 레저, 공연 등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자 구매 경험을 동영상 리뷰로 공유하는 V리뷰를 도입했습니다. 잠재 고객의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부정 리뷰 경고 알림 기능으로 부정적 경험을 한 고객의 리뷰는 서비스 개선과 CS 대응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산업 자체가 체험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와 똑같은 다른 소비자나 관광객이 먼저 경험을 하고 가공되지 않은 정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10월 자사 앱에 SNS형 리뷰 공간 셔터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셔터를 통해 마치 SNS 속 게시물을 보듯 또래 친구들이 일상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 아래 태그된 제품명을 누르면 구매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도 뷰티, 자파 등의 상품을 미리 써보고 체험기를 남기는 지그재그 체험단 베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리뷰를 통해 구매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브랜드는 양질의 리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훨씬 간접적 체험이잖아요. 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싸하네.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 글자만 써 있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뷰의 영향력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리뷰 서비스 도입으로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